두 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게 보면은요, 자식이 있어도 없는 듯이, 재혼을 한 듯이, 애인인 듯이, 이렇게 살게 보여. 그럼 굉장히 사이가 좋다는 거잖아요. 자식은 자식대로 엄청나게 구속하거나 간섭하고 살아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두 분이 굉장히 알콩달콩하게 보여요. 알콩달콩한 것도 있는데, 왕과 왕이 만난 것처럼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두분 다. 고집 센두 분이 만났거든요. 같이 뭔가를 합의해서 일을 해보자 해도 이게 어긋나요. 하다가도 끊어지고. 각자 따로 해야 되는데 또 따로 하지를 못해요. 두 분은 계속 붙어 있게 보이는데. 지금 같이 일하세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최근까지도 그죠? 같이 그러니까 일했어요. 붙었다가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또 붙어요. 근데 서로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떨어뜨려 놓는 꼴을 못 봐. 서로 옆에 붙여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여처럼. 그리고 남을 보는 꼴을 못 봐. 다른 사람하고 친한 꼴을 못 봐. 아빠 좀 위층 있는 거 아니야? 의심 좀 많은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근데 좀 떨어져도 되는데 너무 붙어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눈 안에 다 들어와야 되고 내 앞에 다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근데 지금 새로운 문서를 하나 잡고자 하거든요. 보니까 두 분이 문서를 잡고자 해요. 잡으시려고 하죠? 문서?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두분다손 놓고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뭘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뭐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건데 뭔가를 또 하자고 하니 이제 좀 조심스러워요. 두 분의 운기로 봤을 때는 어차피 두분 같이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 운기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요. 우리 아빠가 삼재가 있잖아요. 삼재라도 복삼재도 있는데 올해 급하게 뭔가를 새로 시작하면 손해, 손재 그리고 두 분이 시비 다툼 엄청나게 싸우게 돼요. 남들 볼 때는 이런 인구 부부가 없고 사이가 엄청 좋아. 근데 우리 언니가 굉장히 순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안 그러네. 많이 져주시죠, 남편분이. 다 져주죠. 아니, 인상 보면은 남편분이 좀 험해 보여. 마누라 쥐어 잡을 것 같은데. 아니,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곱게 얼굴 해가지고 저렇게 눈이 선하게 생겨갖고 이렇게 악다구리를 써? 재밌네, 여기. 소리 좀 지르지 마! 그러거든. 귀가 따갑대. 우리 선녀님이 그러는데, 코붕코붕, 나가면은 천상 여자예요. 코붕코붕. 근데 집에만 있으면 아빠한테다가 꽉! 꽉! 그랬다가, 근데 술 좋아하나 봐. 술 한잔 들어가면 남자야,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그냥 과감하고 내가 장군이고 내가 대감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가 있어요. 아빠는 맨날 뒤에서 있잖아. 뒤치닥거려주고 수습해줘야 돼. 돈은 아빠가 해줘야 되고, 저질러줘야 되고. 근데 또 일을 잘하기도 해요. 또 손님을 끌어오든 뭐일 처리를 하든 잘하기도 해요. 뭐 하시려고 그래? 미국으로 네. 가보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 제안이 있다 그래요. 두 분은. 생각하는 게. 미국 가서 뭐 하시려고? 일단 언니네 같이 일하는 거 해보려고. 그래서 가서 직접 보고 될지 안 될지. 미국 가서. 그래서 미국 가는 게 보니까 올해는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빠 운에서는 보면은 해외를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운으로 보면은 해외를 나가는 게 이사 변동, 올해에는 장거리, 먼 거리 이동 변동은 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생활하는 건 없어요. 적응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적응 잘하실 것 같아요. 남편분은. 왜냐면 내 와이프 적응했기 때문에 다 적응할 수 있어요. 내 와이프만 적응하면 다른 사람 다 적응할 수 있어. 그래서 어디서든지 사막에서도 집 짓고 사실 분이래요. 우리 언니가 남편 잘 골랐네. 근데 서로 간에 또잘 맞는 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는데 두 분은 해외를 가서 뭔가를 하더라도 잠깐, 잠깐 하고 오실 거예요. 계속 있진 않아요. 이민을 가거나 거기서 뭐 영주권을 따거나 뭐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거기서 완전히 살 생각이에요? 그러고 싶진 않은데요. 네, 좀 벌어서 오고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오실 거예요. 그래도 두 분은 그래도 먹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먹는 장사요? 네네. 먹는 거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처음,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도 경기도 안 좋고 네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미국에 가서 돈을 좀 벌어서 그러니까 뭘 해서 와서 돈 버실 거예요, 미국 가서? 미국 가서는 언니네가 공장 하는 게 있어서 거기서 네. 같이 도와주는 걸로. 아니지, 도와주는 게 아니지.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죠. 붙어서 그러니까, 그치, 돈 벌고 있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잖아. 어. 거기서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언니는 벌써 말하는 데서도 그게 있는 거야. 언니 공장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는 건데 도와준대. 돈 받으면서 도와주는 게 어딨어. 안 그래요? 맞아. 도움을 받으려고. 어. 본인이 도움 받는 거예요. 근데 가서도 분란이야. 내가 돈은 받으면서 월급도 받을 거고 특혜를 받을 거예요. 언니가 굉장히 잘해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도와준다 이 말을 자꾸 하잖아. 서운해져요. 그러면 틀어져. 그럼 단 3년도 못 있다가 와야 돼요. 거기 가면 돈 버는 거 맞아요. 지금은 두 분이서 여기서 음식 장사를 하시려고 해도요. 차려놓으면 그냥 먹고 사는 거밖에 안 돼. 생활비. 크게 잘 되지 않아요. 대박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해외를 나가서 그래도 언니의 도움으로 인해서 거기서 돈을 벌면 여기서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와서 나중에 여기서 큰 식당을 하세요. 우리 남편분 사주를 보면 식당이 맞는데 큰 걸 하셔야 돼. 그리고 언니는 입으로만 하면 돼. 일 안 하잖아요. 원래 힘든 일 못해. 근데 마음 먹고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하는데 아니면 기분 나쁘면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 대로고 지 멋대로거든. 진짜 얼굴하고 안 맞네. 남편 뭐 크게 웃어도 돼. 속 시원하겠다, 그죠? 신령님이 본인 마음 알아주잖아. 그러니 언니가 뭘 도와줘. 가서 민폐나 아니면 다행이지. 다 휘저어놓지나 말고 말 잘 듣고 가서 돈 잘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한 5년 이상? 한 5년 이상 있다가 오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큰 식당 차리고 하시면 괜찮아요. 지금은 아빠 오니 여기서 식당 차리면은요 힘들어요. 그리고 식당 말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래서 지금 해외를 나갈까 말까 갈등. 그리고 올해는 나가시면은 4월 음력으로 4월 5월 이쯤에 변동수 있어요. 음력으로 그러면 5, 6월 정도 되거든요. 5월에 벌써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왔어요. 이번 그러니까요. 그때의 이동 변동에 운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 그때 맞춰서 잘 끊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동 운이 있으니까 그때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말 잘 듣고 오세요. 말 잘 듣고 주머니에 돈 챙겨서 오세요. 또 내가 잘났다 하고 본인이 사장도 아닌데 이거 이러면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나서지 마. 그냥 마스크 계속 끼고 있어 가서. 남들은 밥 먹을 때만 본인은 밥 먹을 때만 빼고 차 마실 때만 빼고 술 먹을 때만 빼고 일할 때는 무조건 다 끼고 있어. 여기 그냥 봉합을 하세요. 여기 귀에다가 안 빠지게 일할 때는. 남편분은 옆에서 딱 잠에서 채워놔 마스크를.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남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남편분이 워낙 성격이 좋아서 무던해서 친정에서 다 좋아하잖아요. 저 별나 빠진 거 누가 데리고 살겠냐. 우리 제보 아니면 안 된다 이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 꼭 하고 계세요. 밥 먹을 때만 빼고. 그러면 돈 벌어서 올 수 있어요. 건강도 괜찮으시고 큰 사고도 없으시고. 그래서 갔다가 또 좀 있으면은 나 싫어 못하겠어 하고 또 오려고 하거든요. 무시하세요. 그때는 남편분이 좀 강단 있게 해줘야 돼요. 조금 그 얘기는 안 들은 척하고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해주세요. 그 얘기 할 때마다 이뻐 이뻐 해주세요. 이쁘다 얘기 좀 제일 좋아요. 그냥 계속 이뻐 이뻐만 해주세요. 그러면 돈 벌어 오시겠어요. 올해는 크게 나쁜 일은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있으면 힘들어요.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해외로 나가고 이동하고 변동하는 거 잘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5월달 표 끊어놓은 거는 시찰 가는 거? 간 보러 가는 거잖아. 맞아요. 간 보지 말고 그냥 눌러 있으세요. 그냥 갈 때 그냥 다 싸들고 가세요. 예, 그러고 싶은데 혹시나 좀 그 혹시나 봐 벌써 나 버틸 거야가 아니라 혹시나 그럴까 봐 간 보러 가잖아. 간 보러 가지 말고 그냥 박혀 있으세요. 최소 3년이라도. 그러면 거기서 돈 쓸 게 없어 보여요. 두 분이 거기서 언니가 다 해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저도 바로 가나요? 네네 바로 가세요. 따라가세요. 아니면 또 온다니까. 혼자 데려다 놓으면은요 보내면 또 온다니까요. 그리고 안 가려고 해요. 같이 가셔야 돼요. 두 분 그래서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냥 내가 의처증 환자다 생각하고 그냥 붙어 있으세요. 그래야지 아니면 혼자 먼저 보내면 또 먼저 와요. 처음에는 좋아해. 아주 좋아해. 뭐든지 우리 언니가 보면 처음엔 다 좋아. 사람도 처음엔 다 좋아.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욕하기 시작해. 저 사람 나쁘고 어쩌고. 그럼 어디 일을 하더라도 처음엔 좋은데 그러니까 흥미도 많고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좀 소녀 같은 성향이 많으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또 혼자 먼저 가 있으면요. 못 있겠다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같이 가시는 게 나아요. 남편분은 조금 더 이따 가시려고? 그러니까요. 휴식이 없어요.
우리 아빠에겐 휴식이 없어요. 엄마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되게 씁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애들 뭐 도와주거나 있어야 되는가. 아니 애들 다 커서 알아서 하는데요. 애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가려고 했었다가 그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아까 내가 볼 때 애들이 꼭 없는 사람 같다고. 둘만 의지하고 서로 둘이 하면 되고 애들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애들이 알아서 잘하니까 두 분은 그냥 둘만 의지하고 서로 두 분이서 힘 합쳐서 뭐든지 하시면 되고 애들 큰 탈 없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 별로 챙겨줄 게 없는데 엄마 아빠가 애들 특별히 챙길 게 없는데요? 아빠가 특별히 챙길 게 없는데 아니 돈을 벌어야 돈을 보태주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돈 버세요. 가자마자 일하시고 돈 보내주는 게 최고예요. 애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없는 것과 돈 보내주는 게 최고예요. 요즘은 잔소리 없고 그게 더 좋아요. 애들이 근데 보니까 알아서 잘해요. 그러니까 얼른 가셔가지고 일하시고 돈 보내주세요. 그러면 돼요. 나중에 애들도 같이 오나요? 애들이 완전히 가진 않아요. 왔다 갔다만 할 거예요. 한 번씩 왔다 갔다만 할 거예요. 근데 아빠가 또 정이 많아서 애들 많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도 정이 많기는 한데 그냥 멋있게 사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샤랄라 하고 즐겁게 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